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밖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저랑 랜도의 이야기를 한번 더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오고 병원에서 링거도 맞게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랜두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엄청 붙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랜두가 제 옆에서 많이 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옆에서 저를 간호하듯이 있는 랜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랜두가 걱정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늘 제 옆에 이렇게 붙어서 있어줬어요. 저는 이때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누가 있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랜도도 조금 더 안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은 저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제 여기에 저랑 랜도의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컬러링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잠옷으로 입는 옷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랜도를 그려볼게요. 랜도의 컬러링도 같이 해줬고요. 볼터치도 해줄게요. 랜도도 같이 이렇게 볼터치를 해줬습니다. 자잘하게 나온 부분 선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랜도의 꼼꼼이들을 같이 그려볼게요. 꼼꼼이도 여기 꼼꼼이 이렇게 한 마리 그다음에 여기도 한 마리 그려주고요.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 큰 꼼꼼이 해서 걱정을 했다는 듯이 이 친구들도 볼터치를 이렇게 해주고요. 저 어딘가에 꼼꼼이가 있으면 이렇게 털이 딸리죠. 제 머리 위에 하나도
이야기? 꿈이라는 다 그렸고요. 그치? 이렇게. 네. 간병을 해줬어요. 고맙더라고요. 해서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라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옆에 물병이랑 저기 탁자 위에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요. 여기에 물병이랑 물컵을 같이 만들어줄게요. 여기 약봉지도 몇 개 놔주고요. 이제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이쪽에도 컬러링을 해줄게요. 물이 담겨있는 모습. 같이 넣고요. 물컵도 해주고, 다음에 약봉지에 들어있는 약들의 모습도 같이 그려놓고요. 네. 잘못 나와 있는 것도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낸도가 간병을 해주는 모습을 같이 그려봤어요. 네, 여기 아프지 마요 라고 글씨를 써줄게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네, 낸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가을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Father M이었습니다.